나하고 맞는 사람, 맞는 띠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부엉이를 갖다 놨어. 네. 근데 본인은 쥐띠야. 네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, 부엉이가? 쥐 잡아먹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재물이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양양암 설아신녀입니다. 네. 선생님. 네.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이제 40-50대 여성분들이 많아요. 네. 재물이 이렇게 막 넘쳐 흘러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방법을 모르겠어요. 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뭐 소금을 놔라. 문 앞에다 소금을 놓으면 운이 들어온다. 돈이 들어온다.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. 근데 소금은 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안의 우환, 나쁜 기운을 걷어내는 거다. 그래서 문 앞에다가 놔라. 그러면 우리가 상가집을 갔다 예를 들어, 그쵸? 근데 상가집 갔다 왔을 때 나쁜 기운이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어떻게 재수를 받겠어요, 그죠? 운이 없습니다. 그래서 소금은 부정을 가시는 것 뿐이다. 그 대신 뭐 보름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집으로다가 운기들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? 그냥 가던 반영 거실통으로 넣죠. 네. 근데 이제 주부님들은 신랑이 나갈 때 편하게 나가라고 신발을 돌려놔요. 예.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? 문 쪽으로 나와 있죠. 네. 코빼기가. 네. 코빼기가 막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채물 나가라. 아. 신발은 항상 거실 쪽으로 놔라. 코가? 네. 네. 그래야 내가 신고 왔던 그 재물이 안으로 들어오겠죠?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, 요게 뭐, 이걸 놓으면 재운이 많대. 그래서 코끼리, 뭐, 부엉이, 두꺼비, 막 이런 걸 갖다 놓죠. 네. 근데 나하고 맞는 사람, 맞는 띠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, 부엉이를 갖다 놨어. 네. 근데 본인은 쥐띠야. 네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, 부엉이가? 쥐 잡아먹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재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 띠에 맞는 물건을 갖다 놔야 재물도 들어온다. 예를 들어서 물이 없어 사주에. 그럼 뭘 넣어야 됩니까? 이거를 놔야 됩니다.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십자수 많이 해놓고 요즘에 많이들 하시죠. 근데 내 띠에 안 맞게 예를 들어 뭐 뱀띠들이 말을 갖다 놨어. 밟아 죽어요. 그죠? 네. 그래서 내 띠에 맞는 거를 갖다 놓으셔야 재운이 들어오는 거고 벌어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쵸. 벌어도. 이상하게 벌어도 묘차게 막 나가는 돈이 많다. 이런 사람들은 그 해에 운기가 많이 안 좋아서 그렇다. 그러면 그 운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. 우리가 중문을 항상 닫아놔라. 네. 중문을 열어놓으면 재물이 바깥에 가 있죠. 네. 그래서 그게 문을 여는 순간에 나갑니다. 그래서 중문을 항상 닫아놔라. 중문이 없는 집은요? 중문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이제 소금단지를 놔라. 근데 소금단지 너무 큰 거 놓지 마시라고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. 욕심이 하늘을 지른다고 그러죠.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내가 항아리 큰 거 놓는다고 재물이 나가진 않습니다.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. 부정을 가셔놔야 되는 거고요. 신발 그것만 잘라도 재물은 들어옵니다. 재물의 운기는 그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본인의 일단은 액을 좀 벗어놔야만이 재물이 들어오는 거고 띠에 맞춰서 부부간에 뭐 이것도 있어. 그럼 기러기 앵무새 참 좋죠.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집안의 재물이라는 거는 시끄럽지 않아야 됩니다. 집안이 시끄러우면 재물이 나가요. 84,000 제대조항이라고 그래서 집안에 관장하시는 분이다. 그래서 여기다 놓고 우리가 할머니들이 물 떠놓고 빌었죠. 근데 그것도 함부로 빌면 안 되고요. 요즘에는 부엌에다가 쌀독을 놔라. 쌀독은 놔도 되잖아요. 네. 그러면 재물은 차인다. 그 대신 쌀독을 박박 긁지 마라. 얼마만큼 먹으면 그만큼 앞뒤에 거 밑에 있는 걸 쏟아놨다가 새쌀을 놓고 그 위에다가 묵은 쌀을 올려라. 그러면 재물은 나가지 않습니다. 바가지로 박박 긁으면 어떡합니까? 재물은 빠져나갑니다. 요즘에는 뭐 좋다고 다들 갖다 놓는데 아니에요. 두꺼비도 마찬가지예요. 두꺼비도 갖다 놓는 이유는 뱀띠들은 안 됩니다. 두꺼비가 뱀을 잡아먹거든요. 양띠잖아요. 네. 양띠는 뭐가 좋아요? 양띠는 뭐를 놓는 거는 코끼리도 괜찮고요. 땅의 기운이잖아요. 그리고 개는 안 되고요. 양몰이라 그래서 그래서 양띠들은 거의 다 토끼를 많이 갖다 놓으면 토끼. 탑이 돼서 괜찮다. 또 닭도 괜찮아요. 닭. 알.
알이 있는 거. 어. 아, 닭은 꼭 알이 있어야 돼요? 네. 어... 그게 하나의 우리가 새끼를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.